어리석은 부자의 비유.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. 선생님, 제 형들아,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해주십시오. 누가 나를 여러분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인가요?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. 예, 주님.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석출을 얻게 되었습니다. 올해는 풍년이구만, 풍년이야.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나? 옳지, 좋은 수가 있다.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으면 되겠군.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어야지. 역시 난 똑똑해. 이보게들,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짓게나.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없도록 말이야. 하하하, 내 영혼아,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구나.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. 에헤라디아, 풍년이로다.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지요. 이 어리석은 자야, 바로 오늘 밤 너의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. 너가 싸우던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? 아이고, 하느님, 안 됩니다.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.